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지금은 이제 10월 초입니다.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수험생들이 이제 와서 좀 물어요. 지금 이제 10월 달에 필요한 얘기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지금쯤이면 초시생들도 한국사 개념 강의 7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개념 강의 한 바퀴 돌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압축 정리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. 이순환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기출도 지금 한 바퀴 돌았을 거예요. 자, 뭐 기출 뭐 또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갈까? 뭐 10월 하순, 11월. 그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제가 이제 조언하는 거는 기출 변형 또는 이제 모의고사로 가라. 이제 그 기출 문제집을 저는 한 세 번 정도 반복하라고 권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걸 풀 때도 뭐 이어서 세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기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한 2주나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또 한 바퀴 돌리고 또 이순환 하고 나서 또 2주나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또 한 바퀴 돌리고 사실 기출도요 처음에 한 바퀴 돌릴 때만 조금 시간 걸리지 기출 두 번째 돌릴 때나 세 번째 돌릴 때는 한 2주? 2주면 충분히 돌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을 두 번, 세 번, 네 번 반복하면 어떨까요? 학습 효과 떨어지죠. 이미 답이 다 외워졌습니다. 그냥 뭐 자기가 진짜 문제를 푸는 건지 답을 외워서 푸는 건지 답이 그냥 눈에 익어서 푸는 건지 그거 좀 헷갈리죠. 자, 그럴 때는 이제 기출 변형이나 모의고사로 가라.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.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꼭 적중 때문에 모의고사 푼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진짜 잘못 알고 계시네요. 자, 모의고사 좀 풀어보면요.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기 내공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전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는데도 이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모의고사를 지난 10년 동안 해왔고 지금 이제 11번째 시즌인데 자, 기출 문제를 변형을 안 시키고 그대로 막 섞어서 만든 모의고사부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시즌 1, 시즌 2 이렇게 넘어가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으로 따라오시면 저야 좋죠.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 데이터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저야 좋죠. 저야 고맙죠. 그런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바빠서 실시간으로 계속 따라가기가 좀 바쁘시면 나중에 뭐 강좌나 책이 나오고 나서 푸셔도 됩니다. 홈페이지에 있는 그 온라인 모의고사 그 소개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. 저희 문제풀이 콘텐츠가 뭐 대충 이래요. 한국사 문제를 푸십시오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 안 풉니다. 왜? 문제 풀어서 틀리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죠.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시면요. 자, 내년 4월 달에 이 바닥 못 떠나십니다. 이 공시 빨리 합격해서 이 바닥 탈출하시려면요. 이 문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. 기출이 충분히 돼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출 변형이나 모의고사로 가라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자, 여러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